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증시 끝없는 추락, 3년간 시총 8천조 증발, 부양책 나와도 중국 투자에는 회의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볼때 여러분, 중국 증시를 안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 처방일 뿐이지 중국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될 것,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더욱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리쇼어링, 디리스킹, 뭐 디커플링 이러한 단어들만 봐도 중국을 얼마나 견제하는지 미국이 견제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획기적인 안이 나올다 할지라도 그것도 힘들 것이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증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장기적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3년간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6조 달러, 한국 돈으로 8,016조 원이 날아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는 수출 부진, 내수 부진,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외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펼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중국이 첨단 산업의 발전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증시 끝없는 추락, 3년간 시총 8천조 증발, 부양책 나와도 중국 투자에는 회의적입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증시를 보면 최악의 시작을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23일, 지난 2021년 2월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국 증시가 새해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세를 들어서지 못하면서 증시 폭락 사태인 2016년 이후 최악의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3년간 계속적인 나빠졌지만 올해 들어서 더 나빠졌다라고 분석을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증발한 금액만 6조 달러. 이 금액은 영국이 한해 GDP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중국 본토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홍콩 항저우 지수는 지금까지 10% 하락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아주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도 각각 약 7%와 10%씩 하락했습니다. 중국 대표 주가지수인 CSI 300지수 또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주식의 값어치가 외부에서 평가하기에 좋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중국 투자를 경고하는 문구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2일 투자 보고서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지난 3년간은 중국 증시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도전적이고 좌절감을 주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왜 중국 증시가 추락을 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원인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부채, 인구 감소, 노동력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념을 앞세운 정부 사기업 제재, 여기에 외국 기업의 이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기 침체. 우리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서민들이 이러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여윳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만드는 제품 자체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의 우려, 부채, 인구 감소. 인구 감소가 결국 노동력 감소로 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제도 2025를 펼치면서 이제 첨단 산업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인건비의 상승. 이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상황이죠. 또한 이념을 앞세운 정부의 사기업 제재, 중국의 입맛에 맞는 기업들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 기업들의 이탈은 이것에 대한 역효과가 나왔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해서 중국 증시가 망가졌고 중국 경제가 망가진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리쇼어링, 디커플링, 디리스킹 정책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및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프렌드 쇼어링까지 겹쳐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중국 정부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SNS를 통한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증시 추세를 되돌린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중국인들의 불만이 현지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개인 투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개인 투자자는 2억 2천여만 명이 넘어서 전체 투자자의 99%,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것이 바로 중국의 증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의 대표 SNS인 웨이보에서 증시 급락, 중국 증시 구제한 등의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로 떠오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상하이 지수는 2.7% 급락했고, 항세 지수는 2.3% 내린 채 장을 마쳤고, 현재까지 더욱더 암울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경기 부양책 때문에 살짝 오른 상황은 됩니다.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도 22일 웨이보의 게시물을 통해서 오늘 증시 상황은 안타깝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봐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어서 2인자로 알려진 리창 총리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공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증시 안정화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유동성을 부양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들도 중국 당국이 위안화 방어를 위해 국유 은행들에게 달러를 팔라고 요구했으며, 증시 부양을 위해 2조 3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428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노력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책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중국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게 되는 걸까요? 중국의 실패한 시장 구제 노력의 역사, 그리고 암울한 경제 상황, 베이징의 장기 정책 로드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을 진출하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제재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부동산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망가졌죠. 그리고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중국이 과연 투자할 만한 곳이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의 정책을 통해서 한때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랠리가 지속되지 않으면 오히려 심리는 더 위축될 위험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이미 3년 연속 손실을 보고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급격히 위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국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을 유혹할 수 있는 유혹할 수단이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중국 센터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시진핑 측 인사들이 주식 시장의 폭락에 안정의 리스크라는 점은 그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결국 주식 시장의 몰락은 시진핑 정권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단지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와 같은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정책, 정치 환경의 위축으로 중국 주식을 포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이러한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 주식을 부양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국의 경제 정책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정치 환경이 변해야만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BNY 멜론의 아닌다 미트라 아시아 거시 및 투자 전략 책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주식이 매우 저렴해졌고 투자자들이 기대 이하 수준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상승에는 놀랄 것이 없다. 지금 당장 중국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한데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로 보완하지 않는 한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결국 중국이 대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중국 주식의 몰락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향 조정이 될 것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 주식이 일정 부분 저평가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왜 우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느냐?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중국 투자에 대해서 더욱더 고려해야 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